네, 이번에는 플랜트 프레임 구조물에 대해서 일전에 1D 엘레멘트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3D 엘레멘트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위해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3D 모델을 외부의 SDP 파일을 이용해서 임포트할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 시스템에 있는 지오메트리 모듈도 함께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 모듈을 가져오셨으면 이 지오메트리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임포트 지오메트리의 블라우저를 통해서 일전에 만들어 놓은 3D 지오메트리 SDP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네, 임포트가 되셨으면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쪽 스트럭처럴 스태틱 모듈에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지오메트리에 연결을 해주고 모델을 열어주어서 해당 지오메트리가 잘 임포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3D 모델이 잘 임포트가 되었는데요. 이제 경계 메쉬를 짜고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을 주어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메쉬를 생성하겠습니다. 메쉬에서 인서트에서 사이징을 선택해서 메쉬의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사이징에서 이제 지오메트리는 이 전체의 바디에 대해서 해석을 그 메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을 바디로 바꿔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엘레멘트 사이즈를 정의하는데요. 이 엘레멘트 사이즈는 지금 디폴트가 6 디폴트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메쉬를 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이제 스트럭처럴 스태틱에 대해서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을 부여합니다. 먼저 인서트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포스를 선택합니다. 이 위쪽 네 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5000N을 하중을 인가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스를 통해서 하중을 인가합니다. 지오메트리는 이 위쪽 면에 대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스는 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주어야 아래 방향으로 하중을 주기 때문에 이 포스를 컴포넌트 디파인 바이로 바꿔주신 다음에 Y 쪽으로 마이너스 5000을 입력해 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아랫단에 네 군데의 지지점에서 빗자유도 구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픽스드 서포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아래 네 면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하중 조건과 경계 조건을 모두 입력한 결과가 되겠고 이제 토탈 데포메이션과 본미세스 응력, 그리고 중응력을 선택해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해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토탈 데포메이션과 그리고 보미세스 응력 그리고 중응력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레임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1D 엘레멘트 그리고 3D 엘레멘트를 이용한 간단한 구조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프레임 구조물에 대한 구조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